오늘 구독자분께서 오셔서 소나무 조경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소나무를 보더니 지난번에 보고 갔는데 계속 눈에 밟힌다고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면서 오늘 오셨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땡볕에 하루 종일 사다리를 타시고 작업을 하셨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높은 작업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거를 다 일단 치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줍고 있는 거는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솔잎도 일부는 좀 말려서 모기향 대용으로 모기불로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알죠? 뭔지. 6.25 때는 이게 다 수류탄으로 쓰였던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 먼 길 와서 작업해 주셨는데 또 영상을 보고 작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사업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쳐냈죠? 그래서 그런가 위에가 좀 휑한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나름 햇볕이 잘 들어가니까 더 잘 자라지 않겠나 싶습니다. 초승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앉으면 하중을 못 견딜 것 같아서 일단 뒤로 이게 지지대가 있지만 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을 요렇게 지금 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시멘트를 채워 넣고 얘로 이제 이걸 꾹 눌러 놓으면 그 모양대로 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 자, 오늘 공구리 친 거를 벗겨볼 참이에요. 여기에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잘 굳었겠죠? 잘 굳었어야 돼. 이게 온 건 있어가지고 조금 흉내를 내봤지요. 따다다다단. 아이고요. 몸이 굳어버렸네. 여기 지지대가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바닥에 놓기에는 사람이 앉는 하중이 여기 다 봤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공구리를 쳤는데 뭐 나름 잘 굳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보통 이렇게 앉으니까 여기가 딱 하중을 봤죠. 아, 튼튼해졌어. 자꾸 내려가네.
이제 불만 들어오면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불이 안 와. 선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탔어요.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탔어. 그래서 부품을 시켰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시골의 일이라는 게뭐 껌껌이 기술자를 부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할줄 아는 거는 필요한데 어설프게 알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지요. 협찬을 받은 게이 초승달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반지 그네인데 요거는 제가 이상 없이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불이 들어오고 앉아도 됩니다. 이렇게 좀폼 나나요? 요거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서 밤에 불도 들어옵니다. 지금은 뭐 브이로그라 그렇고 나중에 저 초승달에 부품이 와서 야간에 불 들어오는 것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제가 여기 반지 그네랑 초승달이랑에 대한 영상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도 다시 불을 밝히라 그러고 비행기도 다시 날고 1번 도끼, 2번 도끼, 3번 도끼, 8번. 예스. 자, 요거 부품 딱 와서 불이 짠 들어왔을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숭아 딱 먹는데 하나 팍 썩은 데가 있는 거야. 거기도 딱 깨물었는데 괜찮아. 다음 먹을 거라고 딱 물었는데 애벌레가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한개더 먹을까요? 응.